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그룹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7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반격작전이 서방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밭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어려운 지대밭을 의도적으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반격작전이 최대 10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초기 반격작전보다 소규모 병력과 장갑차로 남부전선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규모 병력이냐면 10명 미만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공격하는 모습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직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있었던 대규모 반격처럼 순식간에 영토를 탈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페인의 한 뉴스와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원격으로 폭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진군을 멈추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을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원전에는 약 5,000명의 러시아군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자포리자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군이 원하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포리자 원전을 폭파한다고 위협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으로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전선에서 병력을 빼내와 바흐무트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수연대들은 바흐무트로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행동에 대해서 헤르손과 루안스크주 지역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일에 최소 4개 구역에서 반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제한된 공세작전을 펼쳤습니다.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16km 지점, 크레미나에서 북서쪽으로 18km 지점입니다. 현재 러시아 제104 공수연대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레미나 인근 산림 지역에서 계속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에서 북쪽으로 18km 근처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E40 고속도로를 따라 바흐무트를 남서쪽과 북서쪽에서 공격을 하였는데요. 러시아군의 방어도 견고한 상황인지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잘 뚫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러시아군의 병력은 계속 증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방어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주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공세 작전을 이어나갔으며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정도 공격이 있었으나 몇백 미터를 탈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서부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오리키브 남서쪽 방향으로 진군을 하였습니다. 약 1.5km 정도 진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상륙작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격퇴를 당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모든 강변 지역을 장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현재 이 지역을 다 점령한 것 마냥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행동에 대해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대승리를 한 것처럼 꾸미고 사기를 올리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